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어저께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읽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14절로부터 끝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읽는 말씀은 왜 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느냐 그 근본 요인을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왕에게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해라. 제가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두 명령 외엔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하라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하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은 사망에 처하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너희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건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또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을 율법서를 등사본하여 복사를 하되 손으로 그거를 다 책에다가 써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위에 왕을 세우셨지만 그 왕이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인데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통치자이면서 그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지도력이 왕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볼 때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왕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왕을 표현할 때 그 왕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신약에 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왕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신약에 와서 인도하는 그 왕이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후손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자들을 향해서도 하는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죠. 먼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있었던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었죠. 다윗과 솔로몬을 볼 때 다윗은 늘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던 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만큼 하나님의 기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로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땅에서 그 전도 그 후로도 그와 같은 영화를 누린 자가 없을 만큼 영화를 누린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행한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병마를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장 7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궁휼히 여기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창과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궁휼히 여겨서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4장 26절 또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면 그가 병거와 마병을 아주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아가지고 병거가 1,400대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말씀해요. 마병이 12,000명이나 되도록 병거와 마병을 모아서 예루살렘 그 땅에 두고 그 유명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것을 둔 마을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병마를 많이 모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아 두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자기의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병거와 마병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긍휼을 입을 때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집하지 말라 그런 건데 솔로몬은 그 병과 마병으로 준비를 하면서 내가 강대국을 세웠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열왕기상 10장 28절을 보면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인들에게 값주고 그 애굽에서부터 그것을 들여와서 샀는데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하려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자, 그러면 이 병마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계시록 6장을 보면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색 말이 나오고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전쟁을 이길 수 있게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준비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일을 만날 때에 그 모든 일을 다 이기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은 병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내가 얻어지는 명예, 권세, 돈, 지식 이런 게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떤 상황에 접할 때마다 거기서 내가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존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말인 거예요.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이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고 이기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흰말을 계시록 잘못 푸시는 분들은 예수님으로 푸는데 그 흰말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흰말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을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 떼어진 사단의 일꾼이 이기고 이기고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그 사단의 일꾼들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허락하시느냐? 자기 욕심을 따라 미혹되는 자들은 심판에 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해서 흰말이 이기고 이긴다는 얘기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교회가 배도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이기고 이길 수 있는 명예, 돈, 권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취하기를 더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병마를 모으지 말라 한 이야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고통의 문제, 또 재정으로 인해서 외롭고 힘든 문제,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문제,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긍휼을 입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가장 적은 민족, 가장 부족한 자.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부족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돈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죄인이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전 제가 정말 제 사함 받은 게 너무나 많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게서 올라오고 있는 이 죄를 끊어내려고 죄하고 싸웁니다. 그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왜 이 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 그에게 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많은 나라의 왕들이 정말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자 나와왔는데 그 나라가 부강해진 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데 근데 그가 돈이 생기고 부강해지니까 그 돈으로 말을 많이 사더라. 뭔가 우리가 잘 나갈 때 아까 왕이 지도자라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 잘 나갈 때 자기의 어떤 명예를 높이려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갖기보다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명예와 권세와 어떤 사람으로 받는 칭송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17절에 말씀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미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다시 솔로몬에게 말을 했는데 이 솔로몬이 듣지 않은 걸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고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 왕이 세 번째로 불순종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아내가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 1000명이나 여인을 거느리고 그 쾌락과 희락과 명예와 부귀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부족하면 여호와를 찾지만 모든 게 풍족하면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진 거 이건 감사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 이런 걸 누리는 분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간절히 찾고 그 좁은 길을 가기를 기뻐하는가. 저도 지나간 고난을 통과한 기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걸 다시 가라 그러면 아 진짜 하기 싫어요. 그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존귀의 대상이 되어지고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범죄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풍족하게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는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이와 같이 정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던 이 사건을 열왕기상에 기록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를 못 누렸어요. 그는 늘 전쟁만 했어요. 전쟁을 하면서 힘들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의 자손 대대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다 왕국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그 범죄하고 자자손손이 범죄하는데도 그 왕권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18절 왕은 율법서를 복사해서 개인이 평생에 그것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서를 복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때 구약에는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됐어요. 그 율법서 하나하나를 내 손으로 필사를 해서 그것을 내가 갖고 늘 곁에 두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읽고 씹어 먹고 되새김질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를 행해야 될지 늘 생각과 마음에 그것을 두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솔로몬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어 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하루도 빼놓지 말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에 말하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한테 가까울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입에 있대요. 내 마음에 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려면은 우리가 입에서 하는 말은 전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말합니다. 마음에서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말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있으면 내 입에서 세상 말을 합니다. 내 안에 내 의가 있으면 내 의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내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자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신 것이지만 만약에 내 입에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의를 말하고 내가 보여지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판단되어지는 대로 말하면 내 심령 안에 나의 주인이 세상령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의 털을 잡으니 그 다음에 입으로 뱉어지는 거예요. 생각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는 원래가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쉽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의해서 네가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더럽혀진다는 얘기는 네가 죄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은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는 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죄의 사람이 되어진 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고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고 멸망에 놓이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지켜요? 파수꾼을 세워야 지키는데 이 파수꾼인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귀에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입술에도 파수꾼이 세워져서 입에서는 살리는 말만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을 보면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를 움직이는 건 배를 움직이는 키. 그 키 자그마한 키 하나가 거대한 배를 움직여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혀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혀는 8절에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랍니다. 이 혀가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쉬지 아니하는 악과 악독한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혀가 쉬지 않은 악, 그 독이 가득한 혀로 날름거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율법을 주여하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면 순간에 우리 죄성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 죄성의 마음은 바로 마귀가 주장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혀가 움직이면 혀가 불이 되어져서 내 뭐를 사른다고요? 내 삶의 수레를 사른다는 거예요. 내 삶, 내가 사는데 수레, 내 인생을 수레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사는 삶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는 그 수레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했고 착하게 살았어도 내 입에 그 불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 살라버립니다. 이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한 입에서 찬송을 하고 한 입에서 저주를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내 마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내 입술이 또한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마음 정욕을 따라갈 때 내 입술은 여전히 육의 것을 말하고 결국은 육의 생각대로 혀를 움직여서 나를 태우고 결국은 나를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나를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사른다고 말하죠. 아니요. 내 입의 열매가 나를 사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생각한 거, 입으로 뱉는 거 하나도 낱낱없이 다 기록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말도 정말 부정할 수 없도록 내가 한 모든 말, 내가 품었던 생각과 마음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에 품었던 것과 말한 것들, 행한 행동들, 우리의 눈을 흘겼던 흘김 하나까지도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행한 그 어떤 행함,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각과 마음,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야지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더럽혀지니까. 죄로 더럽혀진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내 입을 열 때에 여기다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 말의 입에다가 자갈음이라는 말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생각을 하고 말해. 이게 하나님이 말하셔서 기뻐할 말인가 아닌가. 나 스스로를 내가 책망하고 나 스스로를 너무나 이렇게 부족하다고 낮추고 무시하고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시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한 게 돼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돼요. 이 왕에게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미혹되게 하지 말도록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이 혹여라도 내가 이 말씀 안에 지배가 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을 쌓아두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왕은 더더욱 그래요. 목사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목사들이 제일 첫 번째로 뭐 때문에 망하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망해요. 로버트 클린턴이 지도자 4,000명을 연구를 했는데 연구하면서 그 사람들이 끝을 잘 맞추지 못하는 요인이 7가지를 지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다 공통된 통계입니다. 근데 그 통계 속에 첫 번째가 돈의 멸망을 하는 거예요. 끝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명예예요. 권위. 자기가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권위주의, 그 명예 때문에 넘어져요. 1, 2등이에요. 1, 2등. 많은 목사님들이 돈과 명예에서 넘어져요. 세 번째가 식구들. 자기 가족 때문에 넘어져요. 네 번째는 이성.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성공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우리가 잘 읽으면서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 왕권을 가진 자냐? 늘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말씀을 대세김질을 늘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것과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디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한 성경은 신구약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왕에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복사한 거를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읽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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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 지혜가 있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거짓 복음이 범람하고 있어서 내가 성경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를 구하세요. 말씀의 지혜를 구하시고 정말 성령의 영분별의 능력을 구하세요. 거짓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한다고 다 참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타락이 됐으니까. 신학교가 타락이 돼서 변질된 복음을 가리키고 있으니 신학을 가리키고 변질된 사람이 만든 학문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나온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런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가진 자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님은 분명히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거든.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만큼 내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무조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아버지 영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정말 하늘의 말씀의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부르짖는다 이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그 복음 안에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갖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대요. 이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기는 자,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어떤 말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라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또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해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 심판에 놓이지 아니하는 생명 안에 거하는 자 같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세 번째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고. 감추었던 만나, 감추어진 이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준다는 것. 비밀, 비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을 들은 다윗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매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병을 모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서 은금을 모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죄에서 건전받은 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많이
많이 취하지 말고 이방 여자들하고 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연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거룩한 자로 사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는 지도자에게, 그 다음에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또한 지도자가 되는 자에게.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신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속하였나, 내 마음이 어디에 있고 내 입술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마음과 내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서, 또한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